찔러주세요, 손이. 됐어요? 여기 술 먹은 사람들은 꼭 한 짝발만 움직이나 몰라. 알아, 인생 역같아, 이러면서. 노래 참 좋죠. 네. 우리 저기 여기 오빠들 뭐 좋아해?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 터미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거는 내가 이따 해드릴게. 그 여자의 마스카라. 오빠 너들도 여자들 많이 울리고 다녔구나. 아니 받았어요. 미리 안개 낀 장충병은 위험한 거예요. 안개 낄 때 운전하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어저께도 오는데 고속도로 안개가 많이 꼈더라고. 오빠, 오빠 거기로 가면 안 돼요. 멜로디 조금 올려줘 보세요. 나 이거 모를 수도 있어. 해피님은 모르는 노래를 신청한. 아, 콩나물 대가리 보고 해야 되네. 눈을 크게 뜨고. 찾아서 너보고 찾아왔네. 품에나 삼고 돌아가지 이런 그날 인생을 걸고 떠나지. 힘들다. 나가고 두번 다시 하얗게
봤는데. 아우, 또 배워야겠네. 어? 잘한 거지? 노래 네. 이거 잘할 때는 잘한 거야. 그런 거
외로운 여자. 세상에 과거는 사람이냐며 마지막 술잔 속에 눈물을 감추고 오빠도 또 뭘 하나 줘야 되나 고민하잖아. 나는 받을 생각 없는데 대본 보면 주더라고. 오빠 얼른 빨아. 그럼 나는 담배든 술이든 여자든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 남자들 이것도 한때더라. 어? 희용 이것도 한때지. 아유, 어떤 놈은 60도 안 되는데 벌써 시동 꺼진 놈도 있는데. 오빠는 아직 괜찮지? 오빠는 딱 봐도 내가 하루 저녁에 한 두 여자도 가능하게 생겼네. 그렇지. 아니야, 우리는 반무당이라 오늘 오빠 저 운세를 보니까 아우, 한 10시 한 반쯤에 여자 하나 만나게 생겼네. 응. 그 여자가 돈도 있고 이쁘게도 생기고. 어? 어, 누구? 오빠? 아니요, 사람은 사주라는 건 변하기 때문에. 하이야 보자, 오늘은 장준색 잠바 입은 오빠가 노는다는 이유는. 오빠 너는 내가 보니까는 한 새벽 3시나 되었다 여자가. 저 오빠는 일찍 가고 일찍 해치고 자는데 오빠 너는 한숨 자고 일어나서. 근데 어? 그리고 남자는 모름지게 한숨 자고 희용 하는 것이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그래, 나 어디서 자냐고 안 물어봐? 여기 서수원 터미널 옆에 가면 본부님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아까 나올 때 예약을 하고 나왔는데 805호라 그랬는데 혹시 호수가 바뀔 수도 있어. 어? 내 방으로 올 거야? 혼자 오기 무서우면 같이 데리고 와, 내 명. 응. 우리 신랑 딴 방에다 재울 테니까 꼭 와야 돼. 어, 이 신세들이 온다고 해놓고 맨날 술 취해갖고 집을 못 찾아오. 어? 아, 여보라니, 어따 대고 여보라 그려. 뭐, 이 여보한테? 아, 이 시간은 내 시간이야. 자, 그러면 터미널 애가타. 터미널부터 갈게요. 조심해서 가셔니. 네, 아이고, 내리막길 조심하셔.
출장하신 노래가 저 잠깐만요. 저 뒤에 있는 언니들도 좋아하시게 생겼네. 근데 저기 단장님 이 노래 끝을 하면 안 돼. 배고파 뒤집었어요. 나 아침 미찌나게 나 아침 10시에 밥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 씨. 어? 아니요 돈으로 주면 내가 알아서 사 먹을게. 어? 아 나도 집에는 보라리 한 몇 개 돼요. 아니요 집에 있는 것도 감당이 안 돼요. 저기 저 흰차 사오인 저 새끼도 내 건데 보라리 얼마나 이쁜디. 그럼 저기도 있어 내 것도. 내 거 보라는 길에 깔렸네. 여보? 여보? 어, 저 씹새 뒤질라면 빨리 뒤지든가 해야 되는데 뒤지진 않고 맨날 확보되면서 안 뒤져. 아침 저녁으로 갈 것 같아 금방.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래 그럼 어, 이제 죽을라 깁니다. 그럼 일어나서 또 걸어다녀. 밤에 또 자다가 막 이래 오 이제 죽을라 깁니다. 어머 씨발 아침에 보면 눈 뜨고 있는 자 여보 너 앞으로 몇 년 더 살라 그냥? 아, 저거 됐고요. 어? 맞아, 언니, 골골백년이라고 나보다 오래 살겠지. 자, 하나 해서. 아우, 이것도 이쁘게도 잘 잘르네. 뭐 자꾸 줘요. 몇살라고? 이때는 너 눈으로 나 안아줘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 먼저 하는 거 사랑이 빠진 건가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가다 이러는 게 아닌데 괜히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건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해봐요. 이렇게 나타나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아니 나 내 무릎이 성감되고 오늘 처음 알았네. 돈이 들어오니까 간지러워갖고 막 아까 같이 나 오랜만에 손만 느꼈네. 어우 씨. 야 어디 갔어? 어디 여보 오늘부터 무릎을 공격해줘. 알았지? 그냥 바라만 봐도 애가 타 맘이 너무 아파서 맞춰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끝나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알게 뭐. 그랬더니 어머 늦... 나는 성감대가 바뀌었나? 나 원래 무릎은 성감대 아니었는데. 아우 간만에 신발을 좀 편한 걸 샀더니 좋아.